안녕하십니까. 경태지의 Thinking of Wine. 핵심을 꿰뚫는 와인 상식 대백과 사전. 자, 이번 시간에는 보르도에서 화이트 와인을 위주로 만드는 아주 특이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복잡해요. 앙뜨르도 메르라는 지역인데, 지롱드강이 형성되는, 사실 지롱드강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바다같이 넓은 강이라고, 거기는 다리를 건설할 수가 없을 정도 넓은 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여기를 바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갸론강과 도르도뉴강이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강이 만나는데, 그 강이 만나는 지점에 그 삼각 지역을, 앙뜨르도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언덕이 많은 지역이고, 야산이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또 화이트 와인을 위주로 만드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로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레드 와인도 일부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면 이제 앙뜨르도메르라는 AOC 이름을 못 붙이고, 보르도 슈페리에르나 뭐 아니면 이제, 꼬뚜도보르드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보통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화이트 와인이 이제 주된 지역이고, 주품종은 소비뇽 블랑하고 세미옹, 그 다음에 미스카데를 한 10%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화이트 와인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또 굴이나 아니면 해산물하고도 굉장히 이제 조합이, 궁합이 아주 아름답다고 이제 뭐 마리아주가 아주 훌륭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화이트 와인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보르도의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 그러니까 달콤한 게 아니고 약간 쌉싸름한 맛을 내는 그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은 기본적으로 보르도 AOC가 제일 낮은 거고요. AOC 중에서는. 그다음에 보르도 슈페리에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좋은 거고, 그다음에 프리미에 꼬뚜드 보르도, 그다음에 좀 좋은 게 앙뜨르도메르 AOC가 그다음 이제 조금 더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라브가 좀더 좋고, 거기서 이제 페삭 네오냥의 화이트 와인이 더 훨씬 좋고, 그다음에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한번 넘어서 페삭 네오냥의 훌륭한 크리클라세드 그라브의 화이트 와인들이 이제 있는데, 뭐 사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보통 프랑스 사람들은 화이트 와인 마실까? 그럼 보르도 화이트 와인을 마실까? 그러면 앙뜨르도메르의 와인을 많이 마십니다. 가격 대비도 굉장히 좋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보르도의 새로운 이제 AOC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